살이야? 아! 그런 말을 쓰는구나. 불량님. 아, 진짜 여러분들 탈수돼서 죽을 텐데. 그럼 제가 어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백이에요, 어때요? 마이백이에요? 아, 마이백 할게요. 마이백이 어때요? 김다민이 원래 항상 탈수기여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거는 구조상 약간 못하는 거야. 마이백은 여자아이들도 김다미처럼 못 추거든? 김다미가 그냥 존나 하체가 그냥 특이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 약간 가끔씩 보다가 보면 죽을 것 같아. 약간 코피 나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야, 마이백이 보면은 여기를 여기부터 여기 움직이는 거거든? 여기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상체로 치는 게 아니고 이걸 약간 골반으로 치는 거야. 골반이 뒤로 뺄때 최대한 많이 뒤로 빠지고 앞으로 할때 최대한 많이 앞으로 가고 이거를 빠르게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함 잘 못합니다. 근데 해볼게요. 잠깐. 10분은 멀려야겠다. 내가 너무 열심히 추다가 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어려워.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탈수기랑 다른. 뭐야? 이게 뭔데? 이거는 근데 다 못해. 해봐, 너 일어나서 해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김다희밖에 없어. 아,
아니 땀흘림님 굿나잇 키스 제로투 신촌 44,000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굿나잇 키스는 제로투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 진짜 어려워. 아유 고맙습니다. 힘밀크님 고마워요. 아유 영영님 2만원 고맙습니다. 아유 바레원도 보여드릴게요. 저게 근데 댄서라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저건 김다희밖에 못해. 아니 진짜 진짜 나도 잘해. 뭘 보고 와. 다 여기 있어. 다 지금 김수련 방송에서 한 발자국 이상 나가면은 다 펀치야. 수련 펀치야. 저거 진짜 어려워. 여자 아이들 다섯 명이 춘 거 봐도 저렇게 못 춰. 자, 다음 곡은 굿나잇 키스 보여드릴게요. 나 원래 골반 이뻐. 뭐가? 정순이 이러고 있네.